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같이 읽으셔야죠.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마드와이즈 우리 수료하신 자매님들 축하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큐티 본문이죠. 우리가 큐티한 본문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였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그 아주 유명한 대답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대답이 나온 말씀이죠. 그 컨텍스트 맥락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지배자 당연히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또 지배하는 그 속국 또 로마령 그런 로마의 주권에 속해 있는 나라들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예. 그래서 그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데 로마 제국에 강제로 병합된 혹은 식민지와 같은 나라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민족주의적으로 그들의 자존심에서 기꺼울 리는 없죠. 그래서 당시에도 젤로 땅이나 또 혁명운동, 민족운동을 하는 집단들은 세금 거부운동 그런 흐름들이 당연히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또 로마의 회유책이 당연히 있는 거죠.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서 화폐와 모든 가치를 이 로마가 통일을 시켜주고 그러므로써 경제활동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로마의 법과 경제적인 가치에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젤로 땅이나 이 혁명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로마의 주화를 썼고 또 그런 경제활동을 했던 거죠. 헤롯 땅은 당연히 친로마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현실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바리새인들은 약간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민족적인 자존심, 로마에다 우리가 갖다 바친다는 것에 뭔가 탐탁치 않으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는 헤롯 땅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내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에 막 바치자 그러면 민족 감정이 그 예수님을 값싸게 볼 것이고 그리고 바치지 말자 그러면 로마에 반역하는 반골로 예수님이 낙인이 찍히게 되니까 그를 고발할 수도 있고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보이면서 여기에 누가 그려져 있느냐 그랬더니 가이사, 케사르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로마 황제의 소유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유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의 얘기에서 1차적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어디나 지배하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배하는 범위를 소유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유권으로. 왜냐하면 이 땅 주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유권으로 등기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소유가 없이 그냥 내가 돌보면 안 될까요? 근데 왜 돌보죠? 소유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소유권에 의해서 지배하게 될 때에 그 지배되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돌보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리 또 질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배 범위를 소유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또 모르세요? 생명체가 생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아, 돈은 돈을 먹을 수는 없잖아. 돈은 먹을 거를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고요.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먹을 것은 생명체예요? 비생명체예요? 예? 흙 먹어요? 아니죠. 돌 먹어요? 저는 어릴 때 뭐 돌도 많이 먹었어요. 돌이 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돌도 먹고 고춧가루 막 쇠가루도 들어 있어가지고 쇠가루도 물은 막 또 녹도 있어 녹도 막 먹고 철분도 막 먹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체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일, 채소, 야채, 샐러드 지금 같은 말이에요. 지금 정신줄을 넣고 있나 제가 확인하느라고 네 테스트하는데. 이거 지금 다 생명이잖아요. 생명체죠. 물고기, 조류 같은 말이죠. 예, 어패류, 각박류, 포유류, 막 공룡, 시조새 막 이런 거 전부 다 생명체죠. 예. 근데 이거 살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도록 먹이사슬의 질서를 해놓으신 거예요. 즉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생명체 안에도 질서를 주셔서 소유권을 정해주셨다고요. 소유권을. 그래서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채소를 뭐 고기를 요즘 너무 고기를 아니라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기 때문에 동물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채식을 하는데 채식도 생명체거든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생명이 생명을 먹는가? 이게 소유의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먹이사슬의 질서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각 나라의 주권에 따라서 모든 것을 소유권으로 표시합니다. 영토, 영해, 영공, 그리고 해저, 지하까지 범위를 정해서 소유권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권을 선포해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가꾸고 돌보고 섬기고 그렇죠?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래서 이 소유권이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권을 이제 인간에게도 적용시켜 보니까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두 개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 그건 뭐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 속의 질서이죠. 이 세상 속에 우리는 2022년을 살고 한국 여권 혹은 독일 여권을 가지고 있는 한민족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이 유럽의
중부 유럽의 복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정신, 또 이 시대의 언어, 그리고 이곳의 땅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소유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라 하면 내고 규칙을 지켜라 하면 지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유가 사실상 되어 있는 거예요. 지배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에 누가 새겨져 있느냐 그랬어요. 누가 새겨져 있다고요?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다고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소유로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너희에게는 누가 새겨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눈물,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비전, 또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 마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미지, 즉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아쉬울 때 기도하거나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서 뭔가 도움이 되려고, 아니죠.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찍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의 그 가지고 있는 힘을 더듬을 수 있었어요. 그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예요. 그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로마의 평화를 보장받아요. 그렇죠? 야,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니까 독일 와서 살기 참 잘했죠. 유럽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가만 보세요. 여기 테러도 적지. 경제 물가도 제일 안정되지. 그죠? 치안도. CCTV 없어도 독일 할머니들이 다 감시해 주지. 네? 정말 안정돼 있잖아요. 가치관도 치안도 모든 면에서. 네. 우리가 뭐 우리만 잘 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하, 받은 은혜가 크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나누어 보면요. 네. 하나님의 소유, 세상의 소유, 우리는 두 개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이 둘이 예, 이중적인 구속, 이 구속성을 가져요. 우리를 두 개가 다 구속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해요? 절반씩 나눠요? 아니면 그때그때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와 또 최고의 충성과 순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유예요. 그 안에서 세상의 소유. 그래서 이중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도, 일도, 건강도, 돈도 두 구속을 받아요. 세상의 구속을 받죠. 그러나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요. 그러면 야, 이중지출이네. 그죠? 소유가 둘이니까 이중지출이네. 그러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19% 세금 내는데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선교비가 되든 어떻게 됐건 우리는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야, 우린 이중지출하고 사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적금을 여기다 들고 여기다가 보험을 들고 생명보험 들고 그러면 삼중지출이에요? 삼중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삼중 보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옛날에는 이제 요즘은 촌스럽게 통장이 없잖아. 막 옛날에는 막 통장이 다섯 개야 막 그 가운데다가 이렇게 도장 껴가지고 예, 도장 이렇게 껴놔가지고 도장 낀 통장이 막 다섯 개야 막
막 통장을 막 서랍에서 매번 이것도 아니고 저것 이건 만기가 되려면 아직 멀었고 그런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와 세상의 소유가 중복되지만 이는 이중 부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때 우리는 둘 다가 우리에게 축복과 행복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목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내 아이들을 낳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호적에 올라있고 우리가 서로 결혼해서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데 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는지 그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중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이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일고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세상 일이네, 이상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서 세상 속에서 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니까 이 세상에서도 축복되고 부요하고 존귀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사랑스럽고 멋진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혜를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으로 표현하면 내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개의 동심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탁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씨냐, 이씨냐, 박씨냐, 예? 송씨냐, 문씨냐, 뭐 탁씨냐, 출씨냐 상관없이 A형이냐, B형이냐, C형 AB형이냐 O형이냐에 상관없이 RH-냐 아니면 충청도냐 강원도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제주도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속해 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해주셨죠. 그래서 찐 믿음을 갖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안에 동심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섬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까지 또 섬기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중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뭔가 허전해. 그러면 내가 왕이네? 내가 중심인가 봐. 어머 왕 하십시오. 근데 내가 시원치 않아. 그래서 자꾸 내가 흔들리는데 내가 왕을 하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또 하나의 보증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또 하나의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의 동심원이야. 근데 예수님이 두 개네.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밖에 있는 예수님하고 좀에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내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실 수 있는 나의 새로운 자아 예수님. 내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눈물, 새로운 기도, 새로운 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 새로운 믿음을 나타내 주시는 나의 새 자아,
우리 엄마들이 결혼하면서 예, 옛날 소설가 이문열이 얘기한 대로 렛대의 강을, 신화에 나오는 얘기죠. 망각의 강을 건너서 꿈도 버리고 나의 처녀 시절에, 학창 시절에 나의 꿈과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여자의 일생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첫날부터 시작해서 알 수 없는 모진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 버렸구나.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모습을 찾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주셔서 우리를 뿔나라 헵시바라, 그리스도의 신부라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새로운 자화상이 되고, 그래서 내가 눈물이 자기 연민과 그리고 과거에 대한 슬픔과 비탄과 그런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안에 갖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자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상하게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겹쳐가지고 있으나 그 두 가지가 혼동이 되지 않아 주님의 이름으로 살면서도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 옆집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맨날 말씀하고 교회 이렇게 다니고 하는 것 같은데 광신자 느낌이 안 나고 왜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워요? 제가요? 정말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두 세계의 시민이지만 존 F. 케네디가 베를린 장벽 앞에서 Ich bin ein Berliner 영어 발음으로 얘기할 때 자기가 무슨 베를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중 정체성이라는 거죠. 자기는 자유의 시민으로서 이 분단된 베를린에서 이 분단이 다시 극복되고 깨어지기를 바라는 진정한 자기는 베를린 시민이다. 멋진 연설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 세상의 소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하나님의 것이면서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겨내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족제도의 질서 아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자녀에게도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네 개의 동심원 안에 있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소유이며 예수님의 구원 은혜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자, 참된 생명은 은혜이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할렐루야. 이제 그 모습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이중의 정체성 가운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과 광풍이 이를 때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인생으로 살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기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풍전등화,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예, 모진 풍랑 부는 망망한 바다에 한 조각 돛단배처럼 던진 것 같은 인생,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소망 중에 승리할 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은혜와 믿음으로 지혜롭게 사는 우리 마더와이즈 수료자들, 또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